승민아, 뭐라고? 너 1등이야. 너안 했어, 완전히, 혼자. 다른 친구도 이 정도는 아니야. 우리 남학생들, 이번에 미강 전체 100점, 나 플랜카드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에다 붙이려고. 이름 써가지고, 구멍 가운데 뚫어가지고. 자, 설득 전략 분석하며 읽기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단원에서는 이번에 설득 전략에 대해서 알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배운 본문으로 들어가서 볼 건데, 자, 설득 전략이라는 거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의 신념, 태도,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신념, 태도,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설득이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전략이 설득 전략입니다. 설득 전략의 유형은 세 가지예요. 이성적 설득, 감정적 설득, 인성적 설득인데, 요거 애들이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는데, 이제 일단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시들을 철저하게 공부하는 게 제일 이제 좋은 방법이겠죠? 일단은 이성, 감성은 연결되시죠, 여러분?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 그죠? 인성이 뭐냐면, 인성은 되게 독특해. 인성이라는 거는 어디에 포커싱을 맞추시면 되냐면, 말하는 사람한테 포커싱을 맞추면 돼. 왜냐면, 설득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잖아. 화자잖아요. 그죠? 연사가, 여기서는 연사겠죠? 우리가 배운 이 작품에서는. 이럴 때, 누구? 인성. 인성이 뭐야? 사람의 성품이잖아. 사람의 성품과 관련된 것. 즉, 말하는 이의 사람 됨됨이. 자, 말하는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인성이다. 말하는 이의 전문성, 도덕성, 사회성 이런 거. 예를 들면 선생님이 입시 설명회를 하는 우리 학원 설명회, 오픈 설명회를 하는데, 우리 학원은 커리큘럼은 어떠어떠어떠하고 어떠어떠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알게 돼? 제가 만난 애들이 몇만 2만 명쯤 됩니다. 저는 스카이 출신, 스카이. 공부 정말 잘해봤겠죠. 알겠어? 내 전문성이잖아, 그지? 그지? 저 애들이 지금까지도 연락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선생님 진짜 제자 중에 결혼하고 뭐 이런 애들도 있거든? 첫 제자들은?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선생님보다 먼저 결혼을 해. 나한테 청혼했던 애도 결혼했어. 선생님 첫 제자들이 선생님이랑 한 6살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럴 수 있지. 나한테 결혼하자고 그랬었던 애가 있거든, 고등학생이. 그러더니 결혼했더라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우리 제자들이, 제첫 제자들이 지금 사회에 나가서도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늘 고맙고, 생각나는 선생님이라고요. 막 이런 거야. 그건 뭐야, 그게? 사실은 우리 학원의 커리큘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 우리 학원의 특장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지. 뭐야? 말하고 있는. 원장의 뭐야? 도덕성, 사회성, 이런 거. 그치? 그런 걸 우리가 인성적 설득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성적 설득과 감성적 설득이라는 거는 이성이야, 이성. 이성은 뭐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때? 논리니까 우리 방금 배웠던 논리적 설득 방법, 논쟁의 방법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통계 자료.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자신의 경험은 이거 인성하고 상관없는 거야. 인성이 아니야. 인성은 뭐냐면 나와 관련된 거야. 화자와 관련된 거라고. 연사와 관련된 거. 자신의 경험은 이런 거야.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이런 사례가 있다. 이건 뭐야? 내 인성이 아니지. 그치? 근데 객관적 정보지. 3점대 아닌데 학종 관리를 어떻게 해서 명문대를 실제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뭐야? 내 인성이야? 조심해야 돼.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경험은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팩트야, 팩트. 그치? 수치를 막 보여주면서. 자, 실제 1번고 3.03 친구예요? 이 친구? 어디 갔어? 스카이 갔습니다. 이거 뭐야? 객관적? 경험이야. 그 다음에 인용. 다른 사람의 말 같은 걸 인용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이게 지금 AI가 이거 조작하는 건가? 왜 자꾸 이게 열리지? 무섭다. 아니, 자꾸 움직여. 뭐야, 이거. 뭐지? 뭐가 걸리는 거지? 카메라. 킥 멈추고. 아, 나 컴퓨터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근데 요새 컴퓨터를 어디 가서 배울 데도 없어. 이건 뭘까? 마이크. 마이크? 아이씨, 무섭네. 자, 이거 뭐 지금 당장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이해됐지? 그 다음에 감성적 설득이라는 거는 뭐겠니? 감정이 호소하는 거야. 그치? 유머를 사용해. 그럼 뭐야? 호감이 생기지. 집중도를 높일 수 있잖아. 그죠? 선생님. 뭐지? 설명회 하면 학부모님들이 재밌다고 하시거든?
칭찬이겠지? 예를 들면 학원 하는데 이러는 거야. 어머니 지금 많이 늦으셨어요. 이거는 부모님 책임입니다, 이거. 막 이러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지. 내 아이의 인생, 그죠? 막 이러면서 욕망이나 내 아이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거. 그치? 욕망을 막 건드리는 거야. 그치? 이런 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면 이제 감성적 설득. 이 모든 것들을 골고루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설득적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인 거죠. 그쵸? 막 그러면 등록 많이 하는 거야, 막 어머니들이. 소개하고 막. 그렇지. 선생님 공부해야 되겠네, 이거. 그치? 자,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 설득 전략이란 어쨌든 목적성을 가지고 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보같이 듣고 있으면 안 되고, 아이고, 저 사람 또 저러고 있네. 이렇게. 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 설득 전략은 저게 타당한지,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서 듣고요. 설득 전략을 이해하고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듣는 그런 듣기 훈련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갈 거예요. 선생님이 따로 준 추가 질문 거기에 보시면요. 이 질문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요. 설득 전략 분석하는 읽기. 실제 창비예요. 우리는 여기서는 다른 거 없어. 니네 학교에서는 딱 그것만 했기 때문에 이거 선생님 말해준 거 설득 전략. 이성적인 거냐, 감성적인 인성적인 거냐. 개념 이해하고 사례 분석 필수야.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집중 잘하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 환경회의에서 한 소녀가 어른들의 행동이 변하기 바라며 이제 발표한 연설이야. 눈 크게 뜨고 봐야지. 당연히 내용 알아야 되겠고요. 여기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건 얘가 지금 사용한 설득 전략이 어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건지, 이성인지, 감성인지, 인성인지, 그거 구분하면서 보는 건 너무 중요하겠죠? 근데 학교에서 해놓은 거 보면 필기 자체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하다 말았다고 했지. 그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설명돼 있죠? 내용 파악 문제 당연히 나올 거고요. 선수상 특집 문제 당연히 출제될 거고. 거기서 중심은 뭐냐? 설득 전략 문의하는 거예요. 연설이고요. 설득적이고 감성적이에요. 주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른들이 환경 문제와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듣고 있는 청자들이, 아이고, 정말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겠네, 라고 설득될 수 있게끔 하는 게이 연설의 목적인 거죠. 맞아요? 어디 보겠습니다. 화자가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어린아이임을 봐볼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븐 컬리지 스스키입니다. 저는 에코, 환경을 지키는 어린이 조직, 에코의 대표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 소개했어요. 에코는 12살에서 13살 사이의 캐나다 아이들이 무언가 변화에 기여하고자 만든 모임으로 창립 목적이에요. 바네사 스틱, 모건 가이슬러, 미셸 키크, 그리고 제가 회원이에요. 저희는, 자, 써놓으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저희는, 애들이 맨날 이걸로 인생, 다 해놨구나, 내가. 니네한테 그래. 선생님 필기 돼 있는 걸로 좀 되게 좋은 선생님이네. 자. 저희는 여러분께 살아가시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6,000마일을 여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모금했답니다. 그랬어. 그러면 이거는 사실 환경을 지켜야 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오른쪽. 난 어떤 애야? 지금요, 아무나 떠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애가 떠드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환경 문제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저한테 진지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진지하지 않은 그냥 꼬맹이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실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 청자의, 아니, 화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화자의 인성에 대한 인성적 설득 전략을 보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해되죠? 난 어떤 사람이야?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나 어때? 6,000마일을 여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모금했을 정도야. 난 애들인데. 나는 열정적이고 진지해. 그쵸?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자, 객관적 근거가 있나요? 아니죠? 감정 요소 아니에요? 감정을 흔들어놔요? 아니지. 뭐야? 정확하게 오로지 연설자의 특징, 됨됨이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 주목하세요. 이게 되게 어려워. 이게 되게 애매하다니까. 막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야. 그렇지 않아? 조심해야 돼, 경계를. 자, 그래서 저는 미래의 모든 세대들을 위해 여기 섰습니다. 자, 세계 전역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대신해 여기 섰습니다.
저는 이 행성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을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저희는 이제 말하지 않고는 그냥 있을 수 없게 되었거든요. 라면서 여기까지 연설 동기와 목적. 뭐예요? 굶주리는 아이들, 빈곤 문제, 그리고 생명. 생성에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동물, 동물 문제.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왜 하게 되는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존층 구멍 때문에, 자, 이거 환경 문제도 얘기하고 있어. 그치? 다른 것도 많네. 햇빛 속으로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자, 평소 여러분 환경 문제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어요? 지훈이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나 먹고 살기 바빠요? 왠지 동서빈 분 좀 했어요? 환경 문제나 뭐 빈곤 문제를 위해서? 안 했어요? 딱히 한 거 없어요? 하랑이 했어요? 왜 했을 것 같은데? 안 했어? 승빈이 했어요? 막 돼지도금통 찢어가지고 막 해보고 그런 거 없어요? 기부 안 해봤어요? 유니세프에? 채민이도 안 해봤어요? 굿네 입었어. 훌륭하다. 자, 저는 저 봐봐. 무슨 화학물질이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숨쉬기가 투력돼. 환경문제 두 번째. 사례 뭐야? 오존층 구멍과 두 번째 대기오염. 그치? 근데 선생님과 밴쿠버로 이사갔는데 이사갔대. 이민 갔는데 거기 공기가 너무 깨끗해서 좀 더러운 얘기긴 한데 나한테 성경아 여기는 머리를 3일을 안 감아도 하나도 찝찝하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들어. 그랬더니 아니래. 환경 그 호주에 사는 친구도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 네, 뉴질랜드에 사는 친구도 그러고. 공기가 깨끗하니까 우리는 왜 하루만 머리 안 감아도 막 찝찝하잖아. 거긴 안 그렇대. 이런 옷도 이런 데도 때도 안 탄대. 근데 여기는 심각한 거지. 이제 심각해졌나 봐. 저는 밴쿠버에서 아빠와 함께 낚시를 즐겼어. 그런데 바로 몇 해 전에 암에 걸린 물고기 수질. 심각해. 그리고 지금 우리는 날마다 동식물이 멸종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 영원히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 네 번째 동식물이 멸종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번 문단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니?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저는 언제나 새들과 나비들로 가득 찬 정글과 열대숲 그리고 야생동물들의 무리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자, 이게 왜 보고 싶어? 이건 뭘 나타내는 거야? 아니, 얘가 새들과 나비로 가득 찬 정글, 열대숲, 야생무리를 보고 싶은 이유는 뭐야? 단지 동물을 좋아해서야? 아마존 스타일이라서 그래? 이건 결국 뭐냐? 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아름다운 자연, 파괴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그렇지만 제가 엄마가 되었을 때, 자,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과연 존재하고 있긴 할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는 거죠. 그쵸? 여러분은 이러한 소소한 것에 관해서 제 나이 때 걱정해 보셨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질문이에요, 질문. 자, 저희는 질문을 통해서 청중에게 과거와 다르게 빠르게 파괴되고 있는 자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경각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존재나 할까요? 이러면서, 그치? 그러면서 심각하게, 여러분은 이런 걸 고민해 봤습니까? 라고 심각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마치 충분한 시간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니네가 그렇다는 거, 어른들. 어른들, 당신들, 시간 되게 많은 것처럼 이렇게 느긋하게 있을 때가 아니야. 자, 저는 어린아이 뿐이고, 따라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어린아이 한계죠. 저는 여러분께서, 즉 어른들, 청중, 과연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존층에 난 구멍을 수리하는 법, 변화가 되도록 올 수 있게 죽은 강을 살리는 법, 사라져버린 동물을 되살려놓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너네도 모를걸?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사막이 된 곳을 풀숲으로 되살려놓는 것도 없습니다. 없어. 야, 니네 능력 없어. 니네 어른들도 이런 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잖아. 자, 그러니까 알겠거든. 나도 알겠는데 대신 뭐 좀 했으면 좋겠어? 고칠 방법을 모른다면, 자, 주장입니다. 제발 그만 망가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만 망가뜨려. 주장이야.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이런 건 이제 내용이 지금 나올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해결책을 다 가지고 있다고 얘가 믿고 있진 않아. 그치? 그럼 제발 더 이상 망가뜨리지나 말란 말이야. 여러분은 정부의 대표로, 기업가로, 기자나 정치가로 여기 와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유엔 환경회의니까. 엄청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일 거야. 그렇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은 모두 누군가의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 자매,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이며 또한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자, 이건 뭐야?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해?
여러분들 결국은 자식 키우는 엄마 아니잖아. 이런 얘기야. 선생님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했어. 당신 자식 없어? 당신도 자식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감을 유도하는 거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서를 같이 공감할 수 있게 유도하는 거죠. 당신들이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 당신들은 어떤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이잖아.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공감 유도야? 이거는 무슨 마케팅이야? 무슨 설득 전략이야? 감성도 감성. 환경 문제를 정치 사회적 입장으로 보지 말고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정치가로, 기자로, 기업가로, 정부의 대표로는 뭐야? 이해관계를 생각하게 되잖아. 그치? 근데 거기로부터 더 벗어나서 보편적 가치, 인류의 보편적 가치, 누구나 누군가의 엄마, 아빠, 가족 아니냐 이거야.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이걸 왜 강조하냐면, 야, 나 앤데도 안다, 야. 이런 거지. 난 어린인데도 알아.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모두 50억 명으로 된 가족, 아니, 3천만 종으로 된 한 가족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일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그런 문제라는 거지. 전 인류의 공통과제라는 거지. 그리고 정부와 국경, 이 정부와 국경이라는 표현은 이제 정치적 사회적 입장을 말하는 거고, 감히 그 사실을 바꾸지 못하는 정부와 국경을 넘어 전 세계가 모두 힘써야 되는 환경 문제, 범지구적인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또, 전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계속 강조해. 그렇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이며 하나의 목표, 환경 문제 해결, 행동해야 한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노하고 있지만 눈멀어 있진 않습니다. 환경 문제 외면하지 않아. 뚜렷하게 보고 있어. 저는 두려워하고 있지만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세상에 말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아. 난 이렇게 용기를 내고 있어. 자, 여기 왼쪽에 화자가 우리를 3천만 종으로 된 한 가족의 일부라고 말한 까닭은 당연히 뭐야? 사회적인 문제인 환경 문제는 어떻게? 가족의 일로 인식해야 되고 모두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요. 누구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도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다들 가만히 있는지 가만히 않겠지? 한번 물은 흘러나고 나면 수습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제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좀 해봐요. 니네도 나가서 연설을 한 말이야. 이렇게 얘처럼 스즈키인지 뭔지처럼. 자, 여기 또 사람들은 너무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냈대. 우리는 사고 버리고 이제 어둡게까지 이제 환경오염 얘기를 하다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소비 행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환경오염이라는 것의 주된 이유가 뭐냐면 과도한 소비죠. 사실 우리 막 그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이 더 많아진 것도 있지만 일회용품 같은 거 막 진짜 심각하게 쌓였잖아요. 사고 버리고 또 사고 버려.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눌 줄은 몰라. 여기까지 갑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도 조금이라도 잃고 싶어 하지 않고 나눠 갖기를 두려워합니다. 이기적이고 인색한 태도를 비난하면서 이틀 전 여기에서 브라질이라는 곳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저희는, 그래서 얘는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 문제를 얘기하다가 이제 빈곤 문제로 넘어온 거예요. 그쵸? 길거리에서 살고 있는 몇몇 아이들과 얼마 동안 시간을 보냈어. 그중 한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만약 부자라면 나는 모든 거리 아이들에게 음식과 옷, 약과 집, 그리고 사랑과 애정을 줄 거야. 이렇게 가난한 애들조차도 다른 사람과 나누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학교 선생님일 때 애들한테 이런 데로 수학에 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일본, 뭐 싱가포르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데로 중국 이런 뭐 상하이 이런 데로 수학여행 갔었는데 그 필리핀이나 이런 데 막 쓰레기 산에 사는 애들 알아? 쓰레기 소각장 같은 데 사는 거야. 상상이 안 가지 니네는. 그치? 뭐 미얀마, 뭐 캄보디아 이런 데도 굉장히 가난해. 근데 가보면 나 가보지 않았지. 선생님 친구들이 이제 봉사활동 코이카 이런 데들이 좀 있었어. 얘기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끔찍해. 그리고 어떻게 거기는 이제 무덤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무덤 알아? 무덤? 무덤이 이렇게 서랍장처럼 생겼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다 시체를 하나씩 넣는 거야. 비어있잖아? 여기서 살아. 상상인가? 그리고 무덤과 무덤사 이렇게 공부가 있잖아?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쳐놓고 여기서 살아. 근데 공부하는 거 힘든 거 알아. 뭐가 힘들어? 그치? 니네가 이런 데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난 너희들의 가치를 높이고 너희들의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런
어려운 친구들도 도우면서 살면 좋겠어. 선생님도 뭐 조금밖에 못하긴 하는데, 선생님은 스리랑카 쪽에 뭐 좀 도와주는데, 뭐 나도 뭐 부끄럽긴 해. 그렇지만 그래도 하고 있어 나도. 알았지? 너무 끔찍해. 그리고 힘들지만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너희들이 워낙 풍족한 세대고, 그리고 한두 명이 부모님한테 완전히 케어를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부작용이 뭐가 일어났냐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난데 학원도 내가 마치 다녀주는 거가 돼 있고, 우리 반은 좀 안 그렇지만, 그치? 엄마가 막 사정사정해서 막 다녀주는 거. 말이 안 돼. 되게 이상한 거야.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신세를 엄청 지고 있는 거야, 사실. 그치? 그래서 부담되니까 안 다니려고가 아니라, 부담되는 만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부모님도 그걸 원하시니까, 그치? 근데 다녀주는 애들 있어. 난 그런 애들은 학원 안 다니는 게 맞는 것 같아. 열심히 할거 아니면 학원 안 다니는 게 맞아.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선 여기라도 가서 그냥 한두 단어라도 더 알아듣기를 바라시는 건데, 못하는 건 괜찮아. 못하는 건 괜찮은데, 할 마음이 없는 애들은 진짜 좀 그러면 안 돼. 여기 한번 쓰레기 싸 한번 갔다 와야 돼, 진짜. 여기 너 상상되니, 여기? 여기 다 무덤이야. 여기 산다니까, 진짜로? 와, 나는 정말 깜짝 놀라. 그리고 아프리카나 외에 우리 인도 불가촉 천민들 이렇게 사는 거 보면은, 그 알지? 꼬맹이들부터 노동을 해, 걔네들은. 그러면은 하루 종일 벽돌을 찍어. 그러면 몇천 원이야, 한 달에 버는 돈이. 그럼 걔네들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학교 다니는 게 소원이래잖아. 어때? 니네? 그치? 진짜 행복한 거야. 에어컨 나오는 교실에서 LED 조명 밑에서 이렇게 쾌적하게 소세지 뜯어먹으면서 공부하는 게, 그치? 얘는 그런 생각을 했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리의 아이가 기꺼이 나누겠다고 하는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저는 그 아이가 제 또래라는 사실이 자꾸 생각을 하게 돼.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는 사실이 등장자를 만든다는 거. 이거 뭐지? 나도 리우의 빈민가 파빌라스에 살고 있는 저 아이들 가운데 하나일 수 있는 거잖아. 내가 거기 태어났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 뭐야? 공감이죠, 공감. 공감이죠? 감성이 걸려. 누구나 빈민가에 보통밖에 살 수 있지 않나요? 그게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건 감정을 쫄립니다. 논리가 아니죠, 이게 논리. 공감의 문제죠, 공감. 저는 소말리아에서 군대로 죽어가는 한 어린이일 수도 있었고, 중동의 전쟁자, 인도의 거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빈곤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저는 어린 아이뿐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을 위해 쓰이는 모든 돈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대? 야, 전쟁 그만해. 어린아이 나도 알아. 국가 간의 어떤 이권이나 개인의 탐욕 때문에, 그러니까 푸틴. 진짜 짜증나, 그지? 불쌍하잖아. 나 러시아 국민들도 너무 불쌍하잖아, 그지? 환경 문제나 빈곤 문제나 해결해. 이 지구가 얼마나 근사한 곳으로 바뀌겠어. 학교에서도 유치원에서도 어른들은 저희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저희에게 서로 싸우지 말고 절약하고, 부끄럽다. 서로서로를 존중하고 청결히 하고 다른 생물을 해치지 말고 더불어 나누라고 가르칩니다. 야, 니네는 왜 안 하냐? 알겠어? 자, 청중에게 부끄럽고 미안한 감정을 유발하는 거죠? 여러분이 돼보시는 거야, 청중이. 그러면 그러네, 창피하다, 부끄럽다, 민망하다. 감성적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이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 까닭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해 이런 회의를 열고 있는지 잊지 마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아이들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어떤 세계에서 자라날지를 결정하고 계신 겁니다. 책임감이라는 감정 건드리죠? 당신의 결정이 중요해. 책임감을 가져. 책임감, 감정이잖아. 그치? 감성적 전략이야. 저희가 앞으로 어떤 세계에서 자라날지를 결정하고 있어요, 당신들이요. 자,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중이고, 여기서 말하는 최선은 뭐겠니? 글의 맥락을 봤을 때 뭘 해결해 주겠다는 거겠어요? 동수업이 말해보세요. 뭘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에? 뭘 해결해 주는 거였다는 걸까요? 예? 여태까지 뭐가 문제였어요?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는 중이고, 세상에 종말은 오지 않을 거야 라면서 안심시켜준다는 건, 이 글의 맥락에서 봤을 때 환경 문제와 빈곤 문제를 어른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런 말 저에게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요. 도대체 어린아이들이
정리하고 있는 회의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긴 합니까? 저희 아빠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말이 아니라 행동이 진짜 너를 만든다. 여러분의 행동은 밤마다 저를 울게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저희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제발 여러분의 말이 반영되도록 촉구하는 거지. 언행일치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좀 지키라고 이런 얘기야. 자, 회의에 참석한 어른들이 어째서 어른들은 저희에게 하지 말라고 한 바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했을 때 어떤 기분? 부끄럽고 민망하고 미안함. 감정이죠? 감성적 설득이에요. 감정 건드리면 감성적 설득인 거예요. 알겠죠? 감성적 전략인 거예요. 맞아요? 네? 맞나요? 맞아요. 자, 학교에서는 이제 이걸 주시진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일단 너무 편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은 학교 프린트 위주로 할게요. 학교 프린트 위주로. 자, 이건 이제 문제도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학교 프린트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볼게요. 이건 아까 우리 프린트 있는 거랑 뭐 큰 차이가 없어서 그냥 넘어갈 거고요. 너가 가만히 있으면 넌지 모르는데. 이거 시험 문제. 별로, 근데, 여기 있다. 이성적 설득, 논리적 근거를 들어서 말하는 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략, 감성적 설득, 이런 거, 이성적 설득, 이런 거. 여러분이 지금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시간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